젊음을 미천 삼고 열정을 무기 삼아 대박 행진 중인 총각들이 있습니다. 제철 재료만 고집하는 이유식 총각은 깐깐한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단 한 명의 손님을 여왕으로 모시는 1인 미용실로 승부수를 던진 총각 사장도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총각들의 성공 비법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아빠 총각 나왔습니다. 맨주먹 하나로 승부수를 띄운 피끓는 청춘들. 그대 이름은 총각. 아직까지 좀 더 젊고 열정도 있고 지금 이 나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가 막을 소냐. 젊음의 패기로 대박 행진. 헉 할 만큼 억소리 나는 총각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한다. 지리산 전기 듬뿍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총각이 있다. 해발 500m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경쾌한 도마 질소리 끊이지 않는 주방한 베테랑 아주머니들 틈 사이 청일점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국총각 오천호입니다. 이유식에 푹 빠진 총각 오천호 씨. 3년 전 고향 하동으로 귀농해 배달 이유식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엄마들 마음 어찌 사로잡았는지 궁금하다. 재료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직접 또 갖고 오는 게 또 맞고 아무래도 이유식도 신선도가 훨씬 더 좋고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어머님들이 또 요즘에 깐깐하시거든요. 이유식에 들어갈 재료들은 엄마들보다 더 깐깐하게 직접 보고 고른다는 총각 사장.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이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만 고집한다는데 한 남자의 지조가 지역 농민 지갑에도 보탬이 된단다. 제 값을 또 쳐주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서로 좋습니다. 재료 관리 철저하다 보니 이제는 직접 텃밭까지 가꾸면서 농산물 재배에 나섰다. 개비만 되는데 개비다. 가시사철 밭에 나는 재료에 따라 이유식 종류도 바뀐다고? 직접 뭐 쑥 같은 거는 직접 캐고 있고 제철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서 피부 미용 전공 후 6년 동안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했다는 천호 씨. 이곳에 내려오기 직전 서울에서 운영했던 죽집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데. 죽집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마이너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매일 죽을 사가시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애기 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에 간을 안 하면 이유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백기있게 뛰어든 배달 이유식 사업. 죽집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이유식을 만들었다는데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이유식을 단계별로 나눠 판매. 거기에다 돌 지난 아이들을 위한 반찬과 국까지 만들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맛 평가는 어머니들 몫이란다. 들깨가루가? 들깨가루 양을 갖다 조금 줄여야 되겠네, 그죠? 됐습니다. 잘 끼겠는데요? 아이들 부럽지 않구먼. 이웃분 많이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총각이 이웃식을 만든다 할 적에 좀 기특했지요 뭐. 좀 젊었지만 그래도 마음씨도 좋고 참 너무 좋아요. 주문 후 24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당일 제작해 당일 배송하는 것이 원칙. 총각 손맛 담긴 제철 이유식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배달되는데 하루 주문량만 200여 건. 엄마들 입소문 타고 거침없이 매출 상승 중이란다. 월 한 8천만 정도 되니까 한 연간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비결 중 하나는 젊은 사장다운 스마트한 경영 방식. 수많은 동종 경쟁업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데. 타 업체하고 이제 비교 견적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또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까지 나가는 총각 사장. 단골 관리는 물론 직접 고객의 반응도 살피고 조언도 들을 수 있어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단다. 엄마들 마음 사로잡았다는 총각 손맛. 진짜 아기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을지 반응이 궁금한데. 고맙습니다. 초기부터 시작해서 완육이 다 떼고 지금 국 반찬으로 넘어가서 계속 잘 먹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해주면 안 먹어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맛. 이게 바로 성공 비결 아니겠는가? 아빠! 아빠 아니야. 그냥 소아빠라 그래. 의심한다. 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아기도 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만든 것도 먹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일에 또 순리가 있으니까 올해 또 좀 사업이 또 잘 되고 하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인 시대. 여기 젊은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진 총각들이 있다는데, 아니 근데 여기 그냥 카페 아니에요? 거리마다 차고 넘치는 게 카페건만. 커피 마시던 손님들 눈길 끄는 것이 있었으니 가구?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딸 결혼식 하는데 요즘 애들의 트렌드에 맞나 봐요. 지금 디자인이 저도 마음에 들고 해서 혼수 가구로 많이 준비했어요. 자세히 보니 매장 안에 있는 가구마다 하나같이 떡하니 몸값 붙어 있는데, 여기 진짜 정체가 뭐래요? 퍼니처 카페라고 기본 말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가구도 구경하시고 이런 곳이에요. 어서 오세요. 퍼니처 카페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가구 삼총사. 이 카페를 만든 건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3명의 대학 동기들. 소비자들이 편하게 가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 생각해낸 것이 커피를 마시면서 부담 없이 가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가구 카페였다. 대리점 수수료를 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값비싼 원목 가구를 판매. 커피 마시러 왔다가 구매까지 하고 간단다. 커피 마시면서 나중에 여기 와서 가구를 구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카페 하면서 가구까지 판매한다는 것을 접목시킨 게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았어요. 이들이 만든 신세대 감각의 가구는 젊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억대 매출의 결과를 낳았다고. 평범한 대학생들이 성공한 CEO의 길로 들어선 건 4년 전. 겁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데, 당시 가진 거라고 오로지 열정과 자신감뿐이었단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사무실 구할 때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 카페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트북 다 펴놓고 일할 때는 사업자가 없었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머물 자리가 필요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는 홍대 앞에 반지하 사무실 하나 구했어요. 2010년 단칸 반지하에서 시작. 디자인부터 배송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 모은 돈으로 카페를 오픈했다. 월매출은 언제 정도 될까요? 평균 이제 5-6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변해도 초심은 그대로. 아직도 발로 뛰어다니며 일하는 종각 사장들. 매일같이 품질 체크에 나선다는데, 지금 함께 일하는 공장장은 초창기 때 땡전 한 푼 없이 찾아온 총각들을 믿어준 은인이기도 하다. 나 하는 거 보니까 열성 있고 패기 있고 밀어줘야 되겠다 하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펄펄 끓는 20대 총각들의 패기를 그 누가 막으랴. 그 덕에 직원들은 탈자에도 없는 씹사리를 한다나 뭐라나. 네,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옆에서 와가지고 다들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 힘들어 보네요. 그런데 잔소리하다 말고 셔터를 눌러대는 총각. 아니 혹시 사진까지 찍어 감시하는겨? 마감되는 공정을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우리 가구가 되게 정직한 투자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항상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전 제작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 오픈. 총각들의 이 정직함이 고객 마음 붙박이 전처럼 잡아든 비결이었다. 근데 좀 이게 가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냥 올라오자마자 왔는데. 가구가 영어로 퍼니처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제 철자 세 개만 빼면 퓨처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저한테는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던가. 사람 발길 닿지 않은 후미진 골목에서 대박난 포장마차. 이곳에 입소문 타고 찾아온 손님들로 늘 북적인다는데, 도대체 어떤 총각이 이 집 주인인겨? 사장님! 안녕하세요. 독특한 메뉴로 성공한 총각 사장들 이찬규, 정석호 씨. 이 포장마차의 인기 비결은 직접 개발한 메뉴에 있다. 숙식탕 나왔습니다. 특이한 이름만큼 그 태생부터 남다른데? 맛있다고 막 사장님한테 추천해드렸거든요. 술안주로 먹으려고 남은 재료들을 대충 넣고 끓인 걸 서비스로 냈는데 매출 1등 공신이 됐다. 술 한 3병씩 먹은 것 같은데 다 깼습니다 지금. 저는 말짱합니다 저는. 떡볶이 소스에 튀김을 찍어 먹는 여성들을 보고 착안한 여심 공략 메뉴도 있다.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처음 봐요 25년 살면서. 평범한 것 하나 없는 이 집 메뉴판 속에 사장의 철칙이 숨어 있다는데. 음식을 그냥 맛으로만 먹는다는 거는 조금 옛날 생각인 것 같고요. 이름이나 이제 눈으로나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젊은 사장의 센스가 통한 것. 거창 통합은 큰 총각일세. 그냥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흔하다 싶은 음식은 개명이라도 시켜서 눈길 끌고 있다. 30cm 김치전이에요. 사람들이 30cm라는 기준을 두면 왠지 크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조신 하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총각 사장 아니랄까봐 여성 손님 공략한 특별 서비스도 있다. 살짝 사심 있는 것 같은데. 사장 솔로. 작은 여자가 여성들은 막 서비스 주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7.8기 메뉴 개발 노력 덕에 오픈 1년도 안 돼 억대 매출 달성했단다. 2,500에서 한 3,000 조금 넘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잠깐 씻고 나와가지고 또 물건 떼러 가야 돼요. 젊은 총각들에게 남는 건 체력뿐. 일이 끝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시장에 출근 도장 찍는다는데 직접 고른 좋은 재료들을 그날그날 가져다 쓰는 게 철칙이라고. 장가도 안 간 총각들이 벌써 주부 구단 다 됐다. 안 피곤하세요? 저희가 아직 총각이라서 남는 게 시간이네요. 포장마차 근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두 총각. 도착하자마자 프라이팬과 노트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바로 대박의 비밀이랬다. 레시피부터 서빙 멘트까지 모든 매뉴얼을 노트에 일일이 기록해놓는다고. 이 중에는 실패작들도 부지기수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는 40가지 정도? 이게 살아남는 게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두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빙, 청소, 막노동까지 돈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 고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더욱 끼를 악물고 도전했다고. 땡큐가 돼갖고 싹한 게 또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땡큐. 땡큐랑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학벌을 중시하는 요즘 이런 사회에서 제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노력하는 만큼 따라오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사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에게 성공의 원동력이 됐던 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본인의 아들이 자랑스럽게 포장마차를 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한잔 먹으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뿌듯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굴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 24시간이 모자라다. 고객들이랑 약속인 거죠. 계속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래야 꾸준히 저희가 사랑을 받겠죠.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한 종각 사장도 있다. 번화가 외진 골목에 위치한 미용실. 실례합니다. 오라오라 잘나가는 미용실 아니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한 명에 손님도 달랑 한 명? 이래봬도 여기가 억대 연매출 올리는 1인 미용실이 난다. 동시간대 딱 한 명의 손님만 받는 게 원칙이라는데. 다른 사람이랑 겹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100% 예약제를 지금 도와가고 있습니다. 여왕으로 모십니다. 헤어 디자이너 심현우 씨. 여성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 종각 내 미용실 비결은 맞춤 맨투맨 서비스. 한 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오로지 한 손님에게만 올인한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10년 경력의 헤어 디자이너가 여왕 대접해준다는데. 어머어머, 애인보다 더 잘 챙겨주잖아. 본남 원장쌤의 풀코스 케어 전략이 여심을 사로잡았단다. 일반적으로 헤어샵 가면은 한 스태프분한테 여러 분을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 저만 챙겨주신다는 느낌? 이러다 손님들 오해할라. 그의 지극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손님이 나간 뒤 노트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는데 뭘 적으시나요? 오늘 시술한 내용이라든지 뭐 커트를 어떻게 쳤는지 뭐 이런 거 도해도 그려놓고 그리고 다음번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난해 대형 미용실을 그만두고 여기를 오픈한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너무 겹쳐서 많이 오시면은 제가 아무래도 시선이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한테 이렇게 꼼꼼하게 잘 못해드린다는 그런 다 하고 나서도 약간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거? 그런 걸 느껴가지고. 하루 평균 손님 너댓 명. 대형 미용실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손님 수가 반도 안 되지만 수입은 훨씬 좋다. 매장 자체가 규모도 작고 일도 뭐 직원 없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혼자이다 보니 빨래부터 설거지, 바닥 청소까지 모두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
땀은 총각을 배신하지 않는다. 제일 힘든 거는 이런 청소하는 게 집 청소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런 거를.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는 사장님, 아직 한낮인데 벌써 영업 종료예요? 예약 비는 시간에 그냥 후리하게 뭐 어디 뭐 잠깐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다는 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손님이 없는 개인 시간도 미용실 운영을 위해 쓴다는 기특한 총각. 매장에 배치할 잡지책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직접 고른다. 꿈이니까 좀 화사해 보이네 매장이.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섬세하게 챙기고 꾸미는 것 또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총각의 세심함에 반해 여기저기 소개받고 찾아오는 여성 고객들이 부쩍 늘었단다. 여자들 미용실 의자 한번 앉았다 하면 평균 2시간 이상. 겪어본 이들은 모두 공감하는 그 고통을 여기서는 말끔히 해소시켜줬다는데. 배고플 때 배달 음식 시켜주는 건 기본?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이 집 안주인 행사를 해도 된다. 다른 손님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일하시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같이 함께 막 먹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 고객의 만족이 당신의 미래라고. 1인 미용실 시스템으로 좀 더 많은 고객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젊음과 열정 가득한 청년들이 가는 길, 두려울 게 뭐가 있으랴. 청년들이여 도전하라. 브이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도 우리 이웃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